이거 알아도 된다고 그랬죠? 넘어갈게요. 10번. 이거 연속적으로 질문하. 이것도 너의 질문이니? 근데 너 틀렸더만. 질문한 사람. 누구니? 여기 앉아 있는 아이니? 누구야? 누가 질문한 거야? 귀신이야? 어디선가 들었거든. 나는 분명히 난 들고 쓴 거거든. 누구야?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중금가지래지요. 중금가지라니까 이거 판별식 0, 그쵸? 뭐 케인의 뿔마 2예요. 중금가지. 근데 얘가 허금가지래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2안 되니까 케인은 2. 정답 5번. 그냥 판별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판별식이야. 모르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13번 이건 풀어줄게요.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두 2차 방정 식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두 2차 방정 식에서 각각의 근의 곱은 서로 같다. 야, 두 근의 곱이 뭐야? 이 방정 식에서의 두 근의 곱은 a분의 c야. a분의 c야. 그래서 두 2차 방정 식에서의 각각의 두 근의 곱은 같다. 같은 거 맞죠? a분의 c니까. 춥니 또 누구? 추면 얘기해라. 요것만 풀고 끌게요. 잠깐. 또 더우면 얘기하세요. A 곱하기 C는 0보다 크다. 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A랑 C랑 곱해서 0보다 크대. 둘의 부호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A와 C의 부호가 똑같아. 그럼 A분의 C는 양수야, 음수야? A분의 C도 0보다 큰 양수겠지? 그럼 A분의 C,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두 근의 부호가 같다. 뭐 요런 뜻으로 된 그거랑 상관없네. 자, 두 2차 방정식은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잠깐만.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면 두 2차 방정식은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볼까? 둘을 빼버리면 얘한테서 얘 빼면 마이너스 bx는 0. x는 0이네. 공통 가지면 x가 0인 공통근을 갖는 수밖에 없네요. 네, 공통근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너희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지? 에이 곱하기 C가 0보다 크면은 둘다 0이 아니거든요. 얘네 둘이 공통근을 가지면은 얘들아, 만약에 는 0이란 근이 됐고 그래서 알파 요런 두 근을 갖는다.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공통근을 가지면은 변변 빼볼게요. 아, 이건 그러면 안 되는데. X는 알파 공통근. 잠깐만. 공통근을 가지면은 아, 그래 하자. 둘을 한번 빼볼게, 변변. 변변 빼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그래서 얘를 빼버리면은, 얘로 전체 묶어주자. x-베타 마이너스, x-감마. 요렇게 묶어준 거야. 그럼 xx가 날라가요. 그래서 a에 x-알파, 그리고 마이너스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돼요. 즉, 다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둘이, 2차 방정식이 둘이 공통근을 가져. 그러니까 둘다 근을, 두개 갖고 두개 갔는데, 둘이 똑같은 근을 하나를 만약에 가져. 그러면은 두식을 빼도 근이 살아남아 있거든. 이렇게 공통근이.
자, 그럼 얘네 둘이 공통분을 갖는다. 둘을 빼버리자. 둘을 빼면은 마이너스 bx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x는 0이 나와요. 공통근이 찾아진다고. 공통근이라는 건 두 식을 빼도 살아남아 있거든. 됐어? 그럼 x는 0이 공통근이 되려면은 x는 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c는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a 곱하기 c는 0보다 크지 않죠.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맞는 얘기죠. 공통근을 갖지 않는 게 맞죠. c가 0이 되어야지만 공통근을 갖습니다. 다음. 얘가 허근 가지면 얘도 허근 갖는다. 얘가 허근 가지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ac죠. 그게 0보다 작다라는 거죠. 얘에 대한 판별식 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의 부호는 어떨까? 이런 거야. 야,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 그럼 b제곱이 ac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b제곱은 4ac보다도 작니? b제곱이 ac보다 작으면 b제곱이 4ac보다도 작니? 네, 맞죠. 4배 한 거잖아. 당연히 얘보다 작을 거 아니야. b제곱이 ac보다 작으면 b제곱이 4ac보다도 작은 게 당연합니다. 양수니까. 그래서 ㄷ은 맞아요. 뭐야? 다 맞는데? 정답 5번이니? 18번. 앞에서도 있고 내가 다 풀어줬잖아. 또 질문이야, 이거? 이건 너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두일차식이 고부리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묻지도 따지도 말고 판별식에 판별식은 0 써도 된다고. 판별식에 판별식은 0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는 시켜줬었거든요. 자, 예. 합시다. 나 설명했지? 왜 판별식에 판별식이 0 돼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았니? 저번 시간에? 했니? 안 했니? 태연아. 했어? 어. 자, 얘 내림차순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 ky 제곱 7y-6 이렇게 돼요. 얘의 판별식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y 제곱 7y-6이고 정리하면은 여기서 y 제곱 나오니까 1-4k의 y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y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28y 마이너스 30y 1 플러스 24 25 얘에 대한 판별식이 그러니까 판별식의 판별식이 얘인데 얘가 0 돼야 된다고 그냥 판별식의 판별식이 0 돼야 된다고 그럼 K 값 나오죠? 15의 제곱은 225예요. 안 돼. 안 돼. 싫어. 몰라. 그러니까 19번도 똑같아요.
그러면 제발 다시 해서 오답 해놔라, 좀. 해법은 가르쳐 줬잖아. 판별식의 판별식이 0 나와야 돼. 넘어갑시다. 25번, 26번이요. 당연히 어떻게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대입해서 K방정식 세우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대입은 할 건데 그냥 대입할까? 전기에서? 변형을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예. 전기할까요? 전기하면은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베타 플러스 베타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 알파 2알파 베타. 그러면 얘네 둘이 어허 얘 셋이 묶이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변형 정도는 해주셔야죠. 과제 그렇게 하면 안 돼, 태훈아. 알파베타로 얘네 둘이 묶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베타로 묶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네. 근과 계수에 그냥 대입하세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2K-1. 2K-1의 제곱. 알파베타 K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2K-1. 끝! 풀면 돼. 풀면 돼. 응? 너 다음 시간에 올때 프린트 그거 다 갖고 와. 앞에다 끼워주게. 다 잊어버렸어? 앞에 거 나한테 안 줬어. 왜 버려, 그걸? 너 오답도 안 됐잖아. 그건 옛날 거고, 니 다시 풀어, 프린트 있잖아. 마찬가지죠. 갖다 대입해야죠. 근데 이게 함정이 하나가 숨어 있어서. 이게 이전에 내가 가르치던 애들도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 이게 나왔거든. 애들이 함정에 다 걸렸어. 잘 봐, 이거.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전개를 한번 해볼게. 앞에 거 제곱 빼기 두 배의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더하기 베타.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두 배 루트의 알파 베타니? 맞아? 맞아, 틀려, 이게. 틀렸거든. 왜 그럴까? 지금 무슨 차이점이 있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점 뭐밖에 없어?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이렇게 합쳤지? 내 마음대로 합치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여기서 잘 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7. 두 근의 곱이 4. 어? 그 합이 음수거든, 지금? 곱이 양수거든? 두 근의 곱이 양수란 얘기는 두 근 모두 부호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둘의 부호가 똑같아. 근데 합이 음수야. 그럼 무슨 얘기야? 두 근 모두 음근이야. 그러니까 두 근 모두 음근이니까 얘네 둘이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다 틀려왔어. 니네들이 습관적으로 이러면 알파벳을 합치거든. 근데 함부로 합치면 안 돼. 문자잖아. 문자잖아. 중학교 때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에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왔거든. 근데 이제는 문자잖아. 네 마음대로 이렇게 안 해서 곱하면 안 되거든. 내말 이해 가냐?
됐잖아요. 이제 근과계산하기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근과 계산한 게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죠. 근데 그냥 대입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변형할까? 봤는데 여기 느낌, 야, 눈치가 있어야 눈치가 빨라야지. 약간 비슷하지 않니?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가 0이야. 그럼 마이너스 2를 넘기고 전체 알파 곱할게.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은 2알파거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식이 바뀌었죠? 준식이 어떻게 됐어요? 얘가 2알파잖아. 그러니까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끝. 근과 계수관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형을 어떻게 하는가가 모르는 거잖아. 변형하고 대입하고. 너 과제 얼마나 안 했니? 풀이 없지? 말도 안 되지? 판배식만 쓰면 되는 건데? 판배식, 이거 내가 푼 거잖아, 방금. 근데 왜 풀이가 없어? 딴데 풀지 말라니까? 이것도 풀이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네가 풀었다라는 게몇 문제 푼 거야? 몇 문제 푼 거야, 이게 지금 과제가. 네가 푼게열 문제도 안돼 지금.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수학 문제 열 문제도 안푼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야, 초등학생들도 과제 내면은 20문제, 30문제 내면은 해와. 또 고등학생이 10문제밖에 안 풀어왔어.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인정합니까? 잘못이 커, 니네들이 지금. 안 남겨서 그런가? 넌 시연이 너 무조건 남아라. 다음 주. 어? 무조건 남으세요. 아, 내일 아니라니까? 4월 첫 주부터 시작해요. 4월 첫 주부터. 아, 학부모님들 통화해야 되는구나. 학원에서 연락 안 갔나? 문자 갔을 텐데. 내신 대비반에 대해서. 자, 보자. 436번. 얘는 어떻게 해서 근과계수관계를 대입을 할 거잖아.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면은 이대로 두지 말고 양변 제곱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양변 제곱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저거 양변 제곱하면은 절대값 알파의 제곱 두배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거든. 근데 얘들아, 절대값은 어차피 제곱되면 양수가 되니까 없어도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제곱하면은 어차피 양수가 되거든. 다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그건 알고 있잖아. 다음, 얘는 얘들아, 양수로 만들고 곱하나
둘이 곱하고 양수로 만들어버리나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절대값 알파 베타랑 똑같아요.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의 알파 베타랑 똑같아요. 얘랑 얘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대입. 끝. 풀면 돼. 풀자, 이거는. 이거 4죠? 16. 아, 왜 이래. 삑삑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k야. 마이너스 3분의 k. 16 넘어가면 20일 거고. 됐죠? 이거잖아. 이거 풀면 되잖아. 참고로 절대값 안에서 실수배는 밖으로 나와 전체 3 곱해버릴게. 전체 3 곱했으니까 60이지. 아, 전체 2 나눠버릴게. 이거 풀면 된다. 이거 못 풀지 않잖아. 뭐 해야 되니? 절대값 있잖아. 너네들 이번에 절대값 방정식 무조건 쉬운 문제 나온다. 뭐 마이너스 K든 K든 뭐 상관없어요. 뭐 케이스 나눠서 푸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K가 음수예요. 마이너스 K가 음수야. 즉 K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이렇게 0보다 크면 안에가 음수니까 절대값 벗겨주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줘야 되겠죠? 절대값 없애고 이렇게. 그래서 K는 15가 나와요. 0보다 큰거 맞죠? 15. 그래서 정답이고요. 절대값 안쪽이 양수죠? 그리고 절대값만 그냥 없애주시면 돼요. 0K가 30이지? 말이 안 되죠? 해가 없어요. 그래서 K는 15. 정답 3번이요. 41번이요. 야, 이거 그냥 전기하고 대입하면 되잖아. 질문한 사람 누구니? 그냥 전기하고 근거계산기 대입하면 AB 연립방정식 나와. 그냥 전기하고 대입하세요. A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와. 근거계산기 대입하면 AB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와. 그래서 연립하면 돼 그냥. 그럼 A랑 아직도 모르겠는 사람 이거 못푼 사람 있니? 넘어갈게. 합시다. 자, 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근과계의 소관계 같았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P라고 나오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의 곱씨 Q라고 나옵니다. 안 되겠다. 내일 다음부터는 토요일날에 과제 안 하고 그냥 토요일날 무조건 남겨야 되겠다. 나도 퇴근 안 하고 그냥 남을게. 남읍시다. 내일 과제를 안 해온 것을 깔드리면 안 되겠다. 다음. 얘의 두근은 2알파 2베타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감마. 다음. 뭐예요? 2알파 곱하기 2베타. 4알파 베타죠? P네요. 그렇지?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 구하고 싶대.
자, 알파베타가 Q거든요. 갖다 집어넣으면 4Q가 P야. 지금 나는 Q하고 Q와 R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건 P하고 Q하고의 관계네? 근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P니까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치? 어떤 관계가 나오지? 2P는 R이야. 끝났네. R은 2P야. Q는 4분의 1P야. P 약분 정답 8. 소연아, 너왜 다른 때보다 테스트를 못 봤니? 근데 이거? 니네들 4월 달부터는 진짜 반복만 해야 되겠다. 반복만. 반복.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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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44, 45요. 할게요. 2차 방정식에서 계수 B를 다른 것으로 여기서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이 나왔어. 그럼 B를 잘못 보고 풀었잖아. 그러면 A랑 C는 맞는 거지, 그치? 우리가 그럼 뭐는 알아낼 수 있어? A분의 C를 알아낼 수 있지. A분의 C는 뭐야?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자, 다음. 이번엔 계수 C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풀었대. 이걸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러면 A랑 B는 맞았겠지? 그러니까 A분의 B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곱씨지, 아, 두근의 합이지.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자, 처음 2차 방정식. 원래 저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의 두근을 알파베타라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이라고 했고요. 찾아봅시다. 그럼 저놈은 A로 전체 나눠버릴까? 그래도 해는 변해 안 변해? A로 전체 나눠도 해는 변하지 않아. 얘의 해나 저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해나 똑같거든? 전체 A로 나눈 것밖에 없으니까. 얘 해를 찾자고. 얘는 a분의 b가 2분의 5니까 a분의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됐죠? 끝났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차라리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 나오고 베타가 더 크대. 베타가 더 크대. 베타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3을 하니까 2분의 7. 정답 3번이요. 45번. 니들 태원고고 시험에 이거 있었잖아. 비슷한 거 프리영상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뭐 이렇게 잘못 보고 푸는지 모르겠는데 송이는 X의 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 뭘 잘못 보고 푼 거야? B!
그럼 뭐는 맞아? AC는 맞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얘들아. 여기 봐봐. 뭐 그냥 나 아무거나 쓰는 거거든. 이거 방정식이나 이거 방정식이나 해는 달라. 둘이 해는 다른데 얘나 얘나 두 근의 곱은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에서 내가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얘랑 얘가 근으로 나왔대. 그 원래 방정식의 근은 얘랑 얘는 아니야. 하지만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이 나왔지만 어쨌든 원래 방정식도 두 근의 곱은 얘랑 똑같을 거다라는 얘기야. 마찬가지야. 자, a분의 c는 두 근의 곱. 원래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얘의 곱과 똑같아서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 계산은 4 더하기 9니까 13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수지는 상상, 수지가 왜? 수지는 틀릴 리가 없어. 야, 정답. 수지는 틀릴 리가 없거든. 우리 수지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자, 수지는 상상을 잘못 보고 계산하여 두 근으로 얘랑 얘가 나왔다. 그럼 A랑 B는 맞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야. 야,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과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은 둘이 근은 달라. 둘이 근은 다른데 얘의 두 근의 합이나 얘의 두 근의 합이나 똑같을 거란 말이야. 석영 이해 가니? 너 안 듣고 있었지? 잘못 풀어서 나온 근이기는 하나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얘의 두 근의 합은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인데 걔나 2나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원래 제대로 된 방정식에서의 값과 이것의 값을 둘 다 구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전체 a로 나눠버려. 전체 a로 나눠버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는 방정식인데 얘나 쟤나 그는 똑같아. 형태만 바꾼 거잖아. 갖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a분의 b 마이너스 2죠. a분의 c 13이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구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2 알파 베타 13 4 빼기 26 마이너스 22. 정답 3번이요. 야, 실수 AB가 중요한 힌트예요. AB가 실수이기 때문에 얘의 근은 뭐랑 뭐가 나와? 켤레근이 성립하는 거야. 왜? 개수가 전부 다 실수거든요. 1AB. 개수가 전부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켤레근 성립해. 근데 근은 하나밖에 안 좋네? 상관없어. 어차피 3 플러스 I랑 3 마이너스 I가 두 근이거든. 그럼 뭐 찾아? A랑 B 찾을 수 있지. 근과 계수의 관계가지고.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십니다. 6. B가 두 근의 곱십니다. 9 더하기 1. 10. 그럼 끝났죠? 대입해버리세요, 그냥. 이게 얘야. 그럼 이제 근과 계수 관계 하면 되잖아. 통분해서. 둘이 통분해서 근과계수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대입해서 근거 계산한 게 하긴 할 거야. 볼까? 역시나 계수가 지금 어때? 실수야. 근데 얘 무슨 근거죠? 판배식 써보시면 알겠지만 헉은 나와요. 판배식 써보시면 알겠지만 헉은 나와요. 그래서 알파베타가 혹은이야. 허수야. 허수인데 둘이 무슨 관계야? 혈례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왜? 계수가 실수니까. 계수가 실수면은 허근이 근인 경우에는 혈례근이 성립하게 된다고. 그래서 알파바가 바로 베타야. 마찬가지로 알파는 베타바라고 얘기해줘도 되겠지. 변형하자. 베타바가 알파거든. 그러면은 됐지? 알파바는 뭐야? 베타거든. 그럼 베타 세제곱이지. 시현아, 곱셈공식 얘기해. 알파야. 이제 근과계수 관계 갖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됐죠? 합니다. 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F1은 1이라는 뜻이죠. 1 플러스 P 플러스 Q는 0이에요. 아, 1이에요. 미안. F1은 1. 그럼 P 플러스 Q는 0. 이게 가에서 나온 얘기야. 나를 정리합시다. 나. 실수 A에 대하여 FX는 0에 한근은 A 플러스 BI래. 야, 그럼 A 플러스 BI가 근이면 모두 근이야? 얘에 대한 켤레. 시연아, 켤레 얘기해봐. 어? 마이너스 I죠. 한근이 얘면 얘도 근이야. 왜? PQ가 실수거든. 계수가 실수거든.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 이 A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P라고.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Q거든. 그럼 이제 이거 갖다가 집어넣어서 A 방정식 세우시면 A가 나오겠네요. 자, P는 마이너스 2A입니다. Q는 A제곱 플러스 1이에요. 는 0. A는 1. 그럼 A가 1이니까 P는 뭐 나와? 마이너스 2. Q는 뭐 나와? 2. 정답 1번입니다. 다이나,
서로 다른 수식은 아파, 베타래. 부호가 서로 반대래. 식 찾아다 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에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B에요. 근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겠죠. 그래서 B는 0보다 크다 나와요. 아무튼 얘의 두 근은 저거래. 가자. 근데 이거 봐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아시죠? 제곱을 하면 아까 해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라고 아까 해줬어. 그거 좀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 잠깐만 얘들아 미안한데 차라리 쉽게 풀자. 쉽게 풀자. 이렇게 하지 말자. 쉽게 풀어줄게. 미안해. 쉽게 풀어줄게. 차라리. 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그랬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베타가 음수라고 알파가 양수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얘의 방정식의 두 근인 얘랑 얘는 결국엔 뭐가 근이라는 얘기야. 얘의 근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근이라는 얘기지. 다윤아. 합시다. 여기서 근각에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두 근의 합. 이게 두 근의 합이에요. 두 근의 합이 3a 플러스 2b.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거든요. 얘가 이거거든. 그래서 저렇게 나와요. 미치게 짜증난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니까 갖다 집어 넣읍시다. 얘 대신에 루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3A 플러스 2B 2B 날라가네? 양변제곱. 식이 하나 나왔어요. 8B는 8A제곱이니까 B는 A제곱이라고 하나 나왔어요. 지금 뭐 하나 갖다 쓴 거야? 두 근의 합 갖다 쓴 거야. 자, 이제 두 근의 곱도 해야 될 거예요. 두 근의 곱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곱한 거예요. 두 근의 곱은 뭐 나와야 되죠? 12b.
얘는 여기 있죠? 루트의 a제곱 플러스 8b 마이너스 알파 베타 2b 는 12b b, b, 2도 약분 양변 제곱 a제곱 플러스 8b는 36 연립 얘랑 연립 a제곱이 b니까 9b는 36 b는 4 b가 4니까 a는 뿔마 2인데 뭐야? A 양수야, 음수야? A 양수지. 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정답 3번이요. 판별시켜보면 판별시켜보면 판별식에서 보호 안 나오지. 여기서 A 보호를 찾으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4 플러스 2, 6이 정답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쉬운데? 이거 했던 거잖아. 위에랑 똑같지 않냐?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이런 거. 되게 잘 나와, 이거. 알파베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 주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거 4차 방정식이라서 그런 거잖아, 그치? 인수분해 하셔야죠, 저거. 인수분해 하셔야죠. 보기차 방정식이죠, 저거. 보기차식이잖아. 어떻게 인수분해 돼? 뭐 들어가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6이야? 아, 그래서 니네들이 인수분해 못했구나. 이번에는 상수항 가지고 묶지 않고 이차항 가지고 묶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기차 방정식은 이렇게 완전제곱식 만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합차 가지고 인수분해 한다고 그랬죠? 마삼에다 5 더해서 2 뭐야,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냐? 저거 8, 26? 아이씨, 그냥 되는 거였네? 야,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였네? 아, 나. 실근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다윤아!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이에요. 시연아, 너가 안고 다윤이 너가 일어서라, 그냥. 이랬을 때 1-알파, 1-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으래요. 그러면 내가 뭘 찾아야 돼요? 두 근의 합 찾으셔야지요. 1-알파와 1-베타의 합을 찾으셔야지요. 이렇게.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니까 2 나와, 합이. 두 근의 합이 2 나와. 내가 찾고자 하는 1-알파, 1-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2 나와. 그럼 두 근의 곱은? 1-알파 곱하기 1-베타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전개가 돼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8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0입니다. 마이너스 7 나와요. 그러면 2차 방정식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최고차항에 계속 갖다 쓰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x제곱 마이너스 합 x 곱은 0 이렇게 갖다 쓰라고 그랬잖아. 시현아 너 이거 모르지? 야, 두근의 합이랑 곱 가지고선 2차 방정식 세워봐.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 거야. 자, 2차 함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2차 함수와 y는 0. 이거 사실은 x축을 얘기하거든요. 둘을 연립했습니다. 연립하면은 뭐로 바뀌냐면 y에다가 0을 갖다 대입하는 거죠. 연립, 대입법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a에 x-α, x-β는 0 이렇게 돼요. 방정식이 되는 거죠. 즉, 연립방정식은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거든요. x축과 2차 함수하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했더니 그게 바로 알파, 베타가 나온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야. 얘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알파, 0이랑 베타,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방정식이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그럼 이런 얘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얘가 서로 다른 두실근 같지? 서로 다른 두실근? 그거는 방정식의 관점에서야. 근데 그래프에서는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이 0이 되면은 중근을 갖게 되죠. 그래서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접한다라는 얘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다라는 얘기죠. 허근.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허수면은 알파, 0, 베타, 0은 좌표 평면상에 없어요. 즉 무슨 얘기야? 만나지 않는다야. 즉 다시 얘기해서 판별식은 원래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별을 해주는 식이었는데 2차 함수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느냐? x축과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한다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야. 그럼 495번을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르시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 뭘 찾으라는 얘기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저기 있는 2차 함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판별식 하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 유형 1번은 전부 다 판별식이야, 그러면. 전부 다 판별식 물어보는 문제가 돼. 판별식 0보다 작지요? 만나지 않습니다. 판별식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지요? 이 판별식 0보다 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완전 제곱식 아니야. 판별식 0보다 작아요. 만나지 않습니다. 판별식 0보다 작아요. 만나지 않습니다. 정답 기억. 어 뭐야? 잠깐만. 1 마이너스 12. 음수인데? 3, 3은 9. 아, 이거 서로 다른 두실근이네요. 어? 서로 다른 두실근이잖아. 잠깐만. 25 마이너스 8. 허근. 맞는데? 25 마이너스 8이잖아. 1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2. 뭐야? 한별씨. 아, 25지? 아씨. 정답 디귿 1. 5번이 그래서 정답으로 나와요. 외워라죠. 판별식은 뭐다?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교점의 개수야. 교점의 개수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아래 있다가 아니야. 교점의 개수야. 넘어가자. 시험 문제 열나 잘 나오죠, 이거. 별표.
중요한 문제예요. 자, 얘가 X축이 좌판돼요. 그럼 찬민아,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어야 돼? 0 돼야 돼요. 그래서 제 판별식을 갖다 써보면은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2K 플러스 B인데 얘가 0 나와야 돼. 정리하면은 2차 항 날라가고요. EAK 마이너스 2K EA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 돼요. 근데 어떻게 되어야 돼? K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판별식이 0 돼야 된다고. K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그래야지 X축하고 접하거든. K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판별식이 0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K항등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K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0이 돼야 된다고. K항등식이야, 그러니까. A는 얼마? 1. B는 1. 정답 2번입니다. 근데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이야. 서로 다른 두 점이면 판별식이 석영아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그게 어떻게 되어야 돼? 항상 성립해야 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되는 부등식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항등식이었어? 항상 만족되는 부등식이 되어야 돼. 해보세요. 505번입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네요. 그럼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시현이 이해 가니? 너안 듣고 있었지? 얘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판별식이 0보다? 그냥 풀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508번. 얘가 x축하고의 두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에 대하여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이래. 그러면 알파 베타는 뭐예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a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지. 아까 여기서 설명했지요. 얘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니네들 이제 절대값 방정식이나 그런 거 푸는 거 아니면은 그냥 양변 제곱해버려. 알파, 베타, 절대값 나와 있잖아. 그냥 무조건 양변 제곱해버려. 되게 많아, 그렇게 푸는 게. 양변 제곱. 그럼 뭐가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랑 그냥 절대값 제곱이랑 똑같거든? 얘는 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9거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모르면 뭐 문제 풀게 없어. 마이너스 a의 제곱. 2분의 a 갖다 집어넣으면은 9 넘어오니까.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뭔 상관이야? 마이너스 2가 두 근의 합인데. 정답, 뭐야? 아, 곱.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9인데 뭐.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a를 찾을 필요 없죠?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두 분의 곱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2차 함수나 방정식이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되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지금 2차지. 이제 니네들이 그게 3차에도, 4차 함수에도, 그리고 로그 방 부등식, 즉 로그 함수에도 지수 함수에도 삼각함수에도 다 그렇게 접목되게 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시작점이야. 제일 쉬운 2차 함수로. 현민아 봐야지 앞에를. 습관적으로 고개 숙이고서 뭘 보고 있어. 여기 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아, 그림에서 뭐가 표현되어 있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표현되어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지고 a랑 b 그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손마? 마이너스 a는 뭐야? 마이너스 a가 뭐야? 시험? 대답해봐. 찬민? 두 근의 합이 2죠?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이건 너 근과 계수의 아직도 모르지? 너 B 얼마야?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을 거야 이것도, 그치? 근데 네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 지금 들을 때.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정답이죠. 왜 안 듣지? 생각을 안 하면서 듣지 왜? 봐야지 계속. 15번. 봅시다.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사실 이거 방정식 찾을 수 있어요. fx가 얘잖아. f의 2x-1은 x자리에다가 그냥 2x-1을 대입한 식이거든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 방정식.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 하면 되겠지, 두 근의 합.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둔다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시원하? 너 때문에 시간 간다. 아닙니다. 왜 6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헷갈릴 게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한 거고 앞에 단원이고 네가 과제를 한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이니까 5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 근의 곱이니까 6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뭘 찾으란 얘기야? F의 2x-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얘의 근을 찾아야 돼. 얘의 근은 알파랑 베타야. 얘의 근은? 앞에서 했잖아. 과제로 있었죠, 오늘 과제. 그쵸? 얘의 과제, 우리가 지금 f알파는 0이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안쪽이 알파가 되면 0이 된다고요. f의 안쪽이 알파가 되면 0이 돼. 근이니까 알파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그럼 찬민아, 요거 방정식의 근은 누구야? 얘의 근, x는? 여기 안쪽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이 되냐고요. 그걸 찾는 거죠. 그게 근이라고요. 여기다가 ix에다 뭘 집어넣으면 0이 돼? 2x-1이 알파가 되는 x는 알파 플러스 1 나누기 2거든. 그게 근이야.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x에다가 넣어주면은 괄호 아니 알파가 되거든.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은 뭐랑 뭐가 되는 거야? 얘랑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두 근이야. 그럼 답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시연, 아. 이제 답은 어떻게 구해? 빨리 얘기해봐. 뭐라고? 왜? 얘네 둘의 합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니까 따라서 2분의 7. 정답 3번이에요. 자, 다음. 마찬가지예요, 이제. 계속 설명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예의 그래프와 예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두 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두 점을 어떻게 찾는 거죠? 무조건 두 그래프의 교점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연립이야. 무조건 연립이야. 교점은 무조건 연립이라고. 얘랑 얘랑 연립이라고. 연립. 근데 연립이면 어떻게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되지. 대입.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야. 다시 얘기합니다. 써라. 연립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 두 그래프 교점의 x좌표를 뜻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 방정식의 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한다고. 근데 그런데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시연아, 이 방정식의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어려운 질문 아니다. 어? 두 개 나와야 되죠. 왜? 교점이 두 개 나오래잖아. 그럼 교점 두 개 나오려면 x좌표 두 개 나와야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근 두 개 나오도록 판별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물어보는 건 안 나와. 야, 아까 같이 다음 그래프들 중에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안 나와. 나오면 내가 와서 뺨을 때려라. 안 나오면 내가 뺨 때려줄게. 안 나온다니까? 그럼 판별식은 뭐로 쓰여? 판별식 물어보는 건 중학교 때까지야. 판별식 중학교 때 배웠잖아. 이렇게 판별식은 중간 과정에서 니네들이 적절히 써먹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야. 도구. 그때그때 필요할 때 써먹는 도구예요. 도구. 그럼 얘는 푸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K의 범위가 나오죠. 4-2. 2예요. 2K.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정답! 1번입니다. 시연아, 판별식 언제 쓴다고? 네? 판별식 언제 쓴다고? 너 체크 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너 뭐 했니, 수학 공부? 아니, 설 전까지. 뭐 했어, 도대체? 너 아무것도 안 했지, 그냥. 다른 거. 다른 과목은 난 쓸데없어. 뭐 공부했는데? 뭐 공부했는데, 그러면? 물어볼게. 다른 거. 어. 쓸데없는 과목들이네? 형사 빵점 맞아, 그냥. 사회 빵점 맞아. 그리고 수학 2등급 맞잖아. 대학 더 잘 갈 테니까. 그래도 된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진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대신 수학 공부 하라는 말은 하지만, 뭐를 하지 마. 이런 말들은 못하지, 선생님들. 나 충격이라서 과제가 10문제도 안 풀어온 게
충격이라서 그래. 아, 근데 어제 2시간 동안 풀려고 했는데. 과정을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건 초등학생까지만 들어주는 거야. 알겠니? 네. 초등학생, 선생님 밥 먹, 엄마가 밥 먹으라 해서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넌 밥 먹는 게 더 중요해. 넌 지금 성장기거든. 이럴 수 있어. 근데 너는 고등학생이잖아. 내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봤자. 이해가 가질 않아, 나는. 그런 것들이. 두 시간 공부할, 결국엔 안 한 거잖아, 결과가. 잤어요, 그냥. 이거지. 아, 연락 잔소리쟁이야. 보자. 22번. 그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걸 이해를 했잖아요. 못한 사람 없잖아요. 그쵸? 이것도 다 이해가 가능한 거야. 이제 뭐래? 둘이 한 점에서 만나래. 그러면 연립방 정식의 해가 몇 개? 시연아? 못 가르치나 봐. 아, 내가 되게 못 가르치나 봐. 나 이해 시켰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자신있게 물어봤는데. 시연아, 너한테 보내는 메시지야. 연립방정식에 해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한 점에서 만나라니까. 왜? 연립방정식에 해가 뭔데? 시연아, 아까 썼잖아. 연립방정식에 해가 뭔데? 의 X좌표라고까지 얘기를 해야죠. 그럼 얘가 실근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시연아, 이제? 실근 하나래. 뭐 해야 돼? 했잖아. 이제 얘가 실근이 하나 나와야 되지? 그거 네가 대답한 거잖아. 실근 하나 나와야 된다며. 그럼 뭐 해야 되냐고. 실근의 개수는 뭘 가지고 잡아요? 3배열씩 가지고 잡죠? 이 생각이 안 드나? 자, 3으로 나누면 정답 24, 5번이요. 시연아, 계속 똑같은 거 니네들 알지 않냐? 시연아, 연립방정식에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두 개? 연립방정식에 해가 몇 개 나와야 될까? 이 방정식 있잖아, 요거 요거. 연립해서, 연립하면 방정식이 이거라는 뜻이거든?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예솜, 몇 개? 0개라고? 선생님 0개 맞아요. 0개 맞아요. 얘 실근이 없어야 된다고. 만나는 교점이 없대잖아. 그럼 실근이 없어야지.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시연아? 실근의 개수니까. 아씨, 아깝다. 너 계속 왜 그거 집착하니? 판별식이죠? 아, 실근에게 쓰면 판별식! 실근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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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식! 외워라. 실근에게 쓰면 무조건 판별식 떠오르지 않냐? 판별식 하기 위해서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그래도 판별식 하려고 정리하는 거야. 판별식. 뭐야? 왜 KK야? 오지, 이거. 0보다? 어때야 돼, 시연아?
계속 질문할 거야. 그래. 최대값 2, 정답 3번이야. 야, 요즘에 학교에서 분필 던지는 선생님 없니? 아, 물맹 먹으러 해서. 아, 그렇구나. 나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분필 집어 던졌는데. 어? 어, 이거 또각 부러뜨려서 이렇게 해서 싹 하고 던지는 거야. 자고 있다고. 무슨 무림의 고수니? 자다가 여기 피해? 아니 잘할 게 어딨어 그게. 아니 됐어. 던져본 적 없어. 애들에게 던져본 적은 없어. 나 때는 선생님들께서 집어 던져 막 책 집어 던지고 막 그러셨거든. 그리고 야 주소 와. 주소 가야 돼.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많이 맞아본 놈이야. 난 던진 놈이 아니라 맞아본 놈이야. 안 돼. 어. 그냥 뭐 신경 안 썼지 나 때는 뭐. 선생님이 때리면 맞았고 그냥 그런 시대니까. 많이 맞아본 놈이라고. 맨날 학교 선생님들 맨날 나만 찝어가지고. 내가 놀게 생겨가지고. 아니? 아니야. 어? 몰라. 이화여대. 서울대 아니에요. 야, 529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이참수의 그래프와 서로 만나지 않고야. 둘이 만나지 않는데. 그럼 시현아! 속으로 짱나네. 계속 나만 시키네. 서로 만나지 않는데. 어때야 돼? 주어 다 빼먹고 뭐가 없어야 돼? 오, 교점이 없어야 된다고 문제에서 얘기했어요.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럼 무조건 그냥 판별식이에요. 그냥 이제는. 자, 그러니까 얘랑 얘랑을 연립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라는 0이라는 방정식이 근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에 대한 판별식이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데 아 플러스 3인데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2보다 커야 된다야. 그럼 벌써 어? 맞출 확률이 쭉쭉쭉 올라가지 않냐? 3번, 5번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두 번째! 요 직선이 이번엔 요거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잘했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 이제 하나는 알아갔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자, 시현아. 좀 더 알아가면 더 좋고. 이거 하나 알았다고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끝! 이럴 생각하지 말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져야 되니까 얘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어? 2분의 9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찾아요?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는 큰 과정 중에 2분의 9보다는 동시에 작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1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풀자. 이 차함수가 이 점을 지난대요. 그럼 뭐 해도 된다는 얘기로 보이지요? 그래프가 지난대. 지나면 대입. 지나니까 그냥 대입이야. 5는 마이너스 2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b. b는 7. 다음. 둘이 어떻대? 접한대. 그러면 시현아 판별식은? 0보다 커요. 0. 둘 중에 하나야. 뭐야? 그래. 아, 이 정도 했으면 알만하지 않냐? 아, 이 정도로 물어봤으면 알아야지, 이제. 속상하다, 야. B가 넘어가서 빼서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7. 3배씩. E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14가 0. A는 9. 둘이 더하래죠? 16. 정답 3번. 몇 번이야, 이거 유형? 11번? 아, 뭐야, 과제. 빨리빨리 나가서. 우리 빨리 700번 때까지 끝내야지. 어? 그랬냐? 이랬니, 나한테? 너 나한테 그랬냐? 이랬어? 아니야? 뭐라 그랬어? 아, 오늘 700번 때까지 어떻게 나가니? 과제 다 해오라 그러면 너네들 옥상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겠지? 갑시다. 얘가 그게 생각이 난다. 이 차함수랑 기울기가 4짜리인 직선이 접한대. 그럼 기울기가 4짜리인 직선, 어떤 직선인지 몰라서 y는 4x 플러스 n. y좌표 빼고 직선, 기울기만. 이게 기울기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끝! 뭐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접한대니까 몇 개? 한 개. 그럼 시현아 판별식은? 판별식 얘기해. 판별식은? 아우 진짜 씨. 판별식! 아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니 작니 같니? 커요. 호우! 작아요? 물어보지 마. 내가 물어봤잖아. 0이어야 되는 거죠. 접한대니까. 그냥 그거야 뭐. 1. n이 1이야. 1 집어넣어. 정답 4x 플러스 1이니까 정답 1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직선을 찾는 거라고. 이거 중요한 거지. 아니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접하는 직선을 찾을 줄을 아셔야 되거든요. 접하는 직선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아, 영준이 아쉽네. 그때 교통사고만 안 일어났으면 지금 수학 천재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 머리를 다쳤네. 그놈의 솜사탕이 왼수지, 그치? 진짜? 아, 그래. 아, 그랬구나. 교통사고 당했었던 적 있는 사람. 와. 아, 근데 머리 안 돼. 다 수학 못해. 넌 머리?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다니까? 눈은? 이게 넌 언어를 뺏어갔나? 뭐라고? 후진해서 박았어? 어디, 그래서 어디 다쳤어? 어깨. 어깨? 어. 차는 괜찮고?
그냥 갔어? 자 보자.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k의 값,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할 때. 그럼 뭐야? 판별식이 뭐니, 현? 시현아,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이에요. 그렇죠, 0이지요. 0이에요. 철수도 아니고 0이에요. 정리합시다. 판별식 쓰려고 정리하는 거예요. 어? K? 그지? 잠깐만, 얘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A? 플러스, 뭐 이렇게 더럽지? 뭐 이렇게 더럽냐, 이거? 왜 는 0? 요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얘 근이 하나니까 판별식 갖다 쓰시면 k-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얘가 0 돼야 되는 거죠. 또 판별식이.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태윤아,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얘가 뭐라는 뜻이지? k 항등식이죠. 그렇죠. K항등식이라는 얘기죠. K제곱, K제곱, A제곱, A제곱 날라갈 겁니다. 그러면 앞쪽 식에서 이거 전개되면서 남는 게 마이너스 2, A, K, 마이너스 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고 선생님이 항등식이면 무조건 그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1. 이렇게 찾아져요. 선생님, 대학생 때 교통사고 당한 적 있어요? 내가 학교를 아침에 1교시 수업 들으러 가고 있었는데 그게 좀 샛길이었어. 지름길이거든? 가는데 나는 이어폰 끼고서 음악 들으면서 가고 있었지.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오면서, 나 차를 못 봤지, 오면서 나 친 거야. 내가 어머! 하고서 이러고서 옆으로 이러고 쓰러져서 되게 다소곳하게 쓰러졌다? 세게 안 박은 거야. 툭 친 거야. 딱 봤는데 영어 원어민 교수였어. 외국인 교수 여자 교수였거든? 흑인이었거든? 왜 그 흑인들 리액션 있잖아, 막 이런 흑인들 리액션 좀 크잖아. 막 이러는데 야 가라고. 오케이 나 영어 못해 이러고 말았지. 어? 지금 더 못하지 그때보다. 내가 영어 잘했으면 여기 없었다니까. 여기 없었고 수학이 아침 장난이고 학원 강사 알지 않았을까? 영어를 못해서 장난이야. 뭐 영어 못해서 무슨 수학 강사 했겠니?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아 외국 가서 공부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어 왜? 다음 보자. 541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4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똑같은 얘기야. 계속 연립하고 있죠.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두 교점의 x좌표라고. 결론. 이 방정식의 해가 두 합이 4. 그래서 두 근의 합이 4라고. 근과 계수 관계야. 교점 찾는 거잖아 이게.
아니 교점에 x좌표 합이 4하고 곱이 2래. 그럼 3-b가 2인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끝. 정답 마이너스 1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시각도 똑같은 거야. 547번 보세요, 이거. 각 출판사 문제 집들마다 있는 문제라서 같이 하고 넘어갈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아니 c라는 2차함수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그림과 같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과 곱을 찾으래. 근데 이 방정식 이렇게 보면 몰라. 눈치를 채야지.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야. 쟤는 저 방정식은 마이너스 mx 넘겨봐봐. 넘겨서 확인만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n 넘겨봐봐. 이거지. 그니까 이 방정식이 요거 방정식인데 요거 방정식은 무엇을 구하는 방정식이니 시연아? 얘네 무엇을 구하는 방정식이니? 드디어 하나 가르쳤어.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거잖아, 그치? 실근의 합, 뭐야? 교점의 합. 교점이 어디랑 어디인데? 여기랑 여기거든. 그치요? 그러니까 A, B, M, N 뭐 안 구해도 되는 거야. 그냥 두 실근의 합은 뭐야? 교점의 X좌표의 합. 그래서 얼마? 1. 곱! 마이너스 6. 정답. 4번. 니네들 이런 거 보면 A, B, C, M, N 어떻게 구하지? 구하고 앉았다고? 이거 왜? 좌표 줬으니까. 구하는 거 아니라고. 얘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나오는 거 진짜 진짜 완전 대박 같아. 완전 진짜 막 미친듯이 중요한 거지 이거. 태원국과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 어? 근의 부호를 물어보고 있네. 그럼 뭐하라고? 니네 둘은 대답 못하면 진짜 이씨 죽었어. 딱밤 한 대만 맞잖아. 틀리면 죽었어. 봐. 두 분이 음수를 물어봐. 한번 해볼까 같이? 돼! 같이 하자고 동시에. 하나, 둘. 두 분이 모두 음수가 되래. 그럼 뭐 해야 돼? 모르고. 뭐 해야 돼 서윤아? 니네 둘은 내가 진짜 몇 번을 가르쳐줘도. 그래. 근의 부호를 얘기하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말. 근의 부호 물어보고 있지. 근호. 아, 근호래. 부호 물어보고 있지. 아, 무조건 학고판이라고. 학고판이라고, 학고판. 기억나, 이제? 자, K에 따라 얘는 근이 두 근 모두 음수일 수도 있고, 두 근 모두 양수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어때야 돼? 두 근 모두 음수 나와야 돼. 그럼 두 근의 합은 0보다 어때야 돼, 시연아? 두 근이 음근이야? 두 근의 합은 0보다?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두 근은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대로 식 세우면 돼. 자, 저 방정식 보자, 시연아. 두 근의 합은 뭐지? 합은 마이너스 2. 어, 뭐라 그러냐, 제가 그냥. 두 근의 곱수는 뭐지? 그래서 k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돼. 판별식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인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선생님 합은 왜 안 해요? 아니, 합은 어차피 마이너스 2라서 0보다 이미 작아져서 k의 범위가 생성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두 개 모두 다 풀어주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어때야 돼? 정답 1번이죠. 서로 다른 부호?
두 분의 합이 어때야 돼? 시연아, 계속 너야. 그냥 너가 그냥 대답해. 서로 다른 부호래. 이번에는 두 분의 합이 0보다 모르죠. 모르는 거죠.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군이죠. 두 군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네가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냥 넘겨짚지 말고 이유가 뭐야? 왜? 왜가 중요한 거지. 왜? 왜 반대라고 생각했어? 그냥. 그치? 그러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따져야죠. 근데 얘는 선생님 얘기해준다. 서로 다른 부호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두 분의 곱만 확인하면 됩니다. 합 하지 마. 판 하지 마. 곱만 하는 거야. 두 군 모두 은근, 두 군 모두 양근 이러면 합, 곱한 세 개 다 해야 돼. 세 개 다 해서 세 개 모두 만족시키는 K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러나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오면 곱만 확인하면 돼. 됐죠? 정답 뭐야? 3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냐? 어! 얘는 이것도 나와.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하나의 과정밖에 안 되게 될 거야. 근데 수능에 뭐 미분 이런 데에서도 이게 이연 연계돼서 나오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야 되거든. 낸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시험 문제면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과제, 야, 니네 몇 문제야 지금까지? 꽤 나간 거 같은데. 아, 뭐야, 얼마 안 되네. 아, 뭐야, 50문제. 야, 어쩌라고. 적당하긴. 돌아오는 주 내로 우리 780번까지 끝내야 돼. 지금 아직 200문제 남았어. 200문제. 자, 요거까지 하고. 오케이. 자, 보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두 근 모두 1보다 크래. 뭐 해야 되니? 니네 둘에게 물어볼게. 와. 잘했어. 두 근 모두 1보다 크래요. 그러면 실근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두 근 모두 1보다 크래. 실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실근의 위치 물어보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판축이야. 사실 시험엔 이게 더 잘 나와요. 합, 곱, 판보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풀라고 그랬느냐? 그림을 그리고, 얘 그림이 그려져 있네. 거기서부터 조건 찾는 거야. 함, 함수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뭘 했어? 1보다 크랬지.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여기네. 자, 첫 번째 함수값. F1이 0보다 어때야 돼, 시연아? 왜? 위에 있잖아. X축 위에 있잖아. 그치? 0보다 큰 거야.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어, 계속 너야. 그냥 네가 대답하면 돼. 커야 돼.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랬거든. 세 번째. 성경아. 대칭축. 대칭축이 어때야 돼?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근데 이건 어차피 범위 생성 안 되니까 버리고 요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자, 풀진 않을 거고요. 넘어가서 보자. 잘 봐. 어떻게 푸는 건지 지금 여기서 보여줄게. 554번. 잘 보세요. 이걸 내가 풀어줄게. 잘 봐.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 이 문제. 진짜 진짜 중요하다.
2차 함수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도록. 그럼 그림 그리는 거야. 제일 첫 번째 그림 그려.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도록. 그러면 1에서 찾아지는 이 숫자를 잘 봐. 다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무조건 세 개야. 뭐뭐뭐? 한판축. 첫 번째 함수값. 그럼 선생님 어디서의 함수값을 확인해야 되나요? 문제에서 얘기했던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도록 그 숫자. 이런 애들을 경계값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확인하셔야 돼요. 티어나 0보다 그림 보고 찾으라고. 그래서 부호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 제일 처음 뭐 하라고? 첫 번째 그림. 그 다음 함, 판, 축. 그림, 함, 판, 축. 그림 그렸지. 함, 판, 축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 높이. 4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시연아? 커야 되죠. 눈이 어디 달렸니? 됐어? 마이너스 1 같... 그럼 선생님 F의 마이너스 1이냐?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1 플러스 2, 3. 그래서 M이 마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지만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커. 4를 집어넣을게요. 4, 4, 16, 마이너스 8. 8 플러스 M이죠. 0보다 크래요. M이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돼요. 자, 따라서 첫 번째. 함수값에서는 M의 조건이 마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둘 다 만족시키는 M의 범위. 자, 두 번째. 뭐 해야 돼? 판.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이 그런 거야. 1 마이너스 m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조건 m은 1보다 작아야 돼. 세 번째 축. 2차 함수의 대칭축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 분의 b야. 이게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디야? 여기 있는 거야. 요 빨간색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걔가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세 번째, 대칭축. 자, 저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뭐예요? 시연아, 저 2차 함수의 대칭축 뭐야? 5, 4, 3, 2, 1. 석영아, 저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아니, 대칭축이 뭐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찾으라고, 저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대로. 거기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아이씨.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이라고.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 그래서 집어넣어서 a에다가 1, b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해보면 1이 나온다고. x는 1이 대칭축이라고. 원래는 다른 놈들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에서 m값의 범위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얘는 1로서 그냥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들어가서 m값의 범위가 생성되지 않아. 됐니? 따라서 정답. m이 마3보다 크고 1보단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저 2차 방정식은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야. 되게 중요한 거야. 너 이해 안 가지? 다시 해봐. 자, 내가 너는 이걸 한 세 번 가르쳤거든? 자, 이참수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말이 나오면 무조건 완전제곱식이야. 최대값, 최소값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완전제곱식 만들고 일단 묻지도 따지도 말고 완전제곱식 만들고 시작해. 야, 이차함수에 얘가 x는 1에서 최소값 b를 갖는데 그러면은 야, x는 1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꼭지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꼭지점이 1,b인 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중3 때 내내 했는데 이걸 모르면. 따라서 x-1의 제곱 플러스 b를 전개하면 제가 되는 거야. 이게 제라고. 그래서 a는 2, b는 1. 정답 5번이요. 무조건이야.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잖아. 너 그 체크 있었지, 이거? 너 안 했지? 내가 여기 진도 나가려고 그래서 내가 이차함수 부분 빨리 끝내라고 내가 시켰는데 안 했으니 말 더럽게 안 들어요. 하여튼 간에 시연이 너무 과제에 대해서 봐.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1,-2를 지나고 x는 -1에서 최대값이 어? 뭐야? 얘 때문에 뭐가 세워져? 최고차 항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해 안 가는 사람 이해가죠? 근데 얘가 어디 지나간대? 1,-2 대입. 그러니까 무조건 완전제곱식이야. 최대값 최소값 얘기 나오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럼 이차함수 찾았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f0은 1. 거기까지 과제를 해보세요. 수업 여기까지. 567번까지 과제입니다. 과제 기억 안 나시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